아, 수업하기 싫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혀. 아, 괜찮아. 아, 혼자 지금 뽕에 취해 있습니다. 혼자 뽕에 취해 있어요. 충열왕부당은 충선왕이 잘 나오고요. 제국대장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료 이렇게 잘 나와요. 제국대장공주의 아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사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제 나중에 풀 때 아실 텐데 최치어치 나와요. 최치어치 나오면 무조건 지휘교서 충선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림은 중요합니다. 사림은. 그 다음 가경법 만듭니다. 소금, 전매. 그 다음 만권당을 설치해요. 만권당. 그래서 이거 암기팀 만사가 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끝나요. 이거면. 만사가 짜다. 만권당, 사림은, 가경법. 만사가 뭐하다? 짜다. 만사가 뭐하다? 짜다. 만사가 짜다. 만사가 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요거. 설명 옳은 거. 휘는 장이고, 몽고의 휘는 이즈리부카래요. 이즈리부카. 선왕의 아들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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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제국대장공주가 엄마래요. 제국대장공주의 남편은 충, 열왕. 아들은 충, 선왕. 충, 선왕 얘기하는 거네, 충, 선왕. 그러면 충선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사림은 와. 충선왕 암기팁 만사가 짜다. 만권당 사림은 와. 아 수업하기 싫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만사가 짜다 그냥 1번. 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풀잖아요. 다음 몇 번 나와요? 1번 7급 문제인데 이렇게 쉬워요. 아 이거 괜찮아. 아 혼자 지금 뽕에 취해 있습니다. 혼자 뽕에 취해 있어요. 그 다음 어느 왕의 직위교서래요. 하, 이것도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사료팁 잘 봐야 돼 여러분. 최.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최처치. 이거 나오면 이 왕은 충선왕입니다. 최처치 나오면 충선왕의 직위교서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어요. 그럼 충선왕은 옳지 않은 거 만사가 짜다 아닌 거 찍으면 되겠네. 만사가 짜다. 내 거 암기팁이잖아. 만사가 짜다. 가견법 짜다. 소금전매 맞네요. 망권당 맞네요. 사림은 맞네요. 다음 몇 번? 이문서 역파 공민왕. 야 진짜. 아 솔직히 지금 봐봐. 지금 만사가 짜다로 지금 문제 몇 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짜다로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와우. 이번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만사가 짜다. 만권당 사림원 가경법은 누구다? 충선왕이다. 만사가 짜다 두고 충선왕. 하오? 하오.